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드림스케치입니다. 4월 27일 16.30 패치가 적용되었습니다. 그럼 바로 바뀐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파이어의 보스가 바뀌었습니다. 바뀐 보스는 라즈이며 잡으면 라즈의 폭약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전 보스와 다르게 체력이 엄청나게 높으며 체력부터 닳게 하는 전기 공격을 하기도 합니다. 오! 뭐 던지는 거야! 오! 아파! 오! 라즈의 폭약활 스펙표입니다. 이제 스펙표에 숫자가 표시됩니다. 황금 폭약활과 비교했을 때 데미지가 4가 높고 재장전 시간이 0.05초 빠릅니다. 큰 차이는 아니지만 직접 써보면 장전이 빠른 게 느껴집니다. 혹시나 당기는 시간이 차이가 나지 않을까 프레임 단위로 비교를 해봤지만 폭약이 장전되는 시간은 똑같았습니다. 새로운 이색무기가 추가되었습니다. 지금 보이는 맵의 위치에서 리버스 레이븐에게 500 금괴를 주고 불안정한 활을 살수 있습니다. 불안정한 활 스펙표입니다. 무언가를 발사하는 활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활을 발사하면 원시 방구탄, 원시 화염, 기계식 충격파, 기계식 폭약 중한 개가 나갑니다. 발사하기 전에 인벤토리를 보고 무슨 활이 나가는지 알수 있습니다. 순서는 랜덤이며 똑같은 활이 연속 두 번으로 나가진 않습니다. 오늘은 16.30 패치로 바뀐 점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들 바뀐 포나 재미있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유방!